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잘하는 사람은 남편으로 둔 거죠. 좋은 방법인데요. 수자 씨는 또 수자 씨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보물이 있다는데요. 우리 한 25년 된 간장 보여드릴게요. 직접 담그신. 와우, 참 빛깔이 곱네요. 아주 음식. 지난 겨울 김장에서 땅속에 묻어놓은 김치. 와우. 자연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주고 알맞게 익혀주니 그 맛도 일품일 것 같은데요. 그냥 밥만 있으면 되는데. 사다 먹는 기분이에요. X나이다. 라면 생각나네. 세상보다 한 발 느리게 살아가는 부부. 맥도 있고요. 소박한 음식을 함께 만들 때도 부부의 손발은 척척 맞습니다. 이제 개인 가정품에 적어 있는데 환상의 콤비죠. 콤비. 맞습니다. 직접 농사진 콩을 곱게 갈았습니다. 저만큼 얻으려면 몇 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? 이렇게 가마솥 해놓고 끓일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까 부부를 만드는 것이겠죠? 사람들은 손쉽게 사 먹는 두부를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부부. 정성이죠. 이런 수고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연에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. 신혼 부부 같지 않아요? 그래요. 정말 좋아 보이세요.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한 발 멀어지니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. 자, 이제 몽글몽글해지죠. 사장님 안녕하십니까. 손님 오셨네요. 네. 종종 이곳을 찾는다는 마을의 이웃들. 아~ 때마침 잘 오셨네요. 뜨끈한 수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연이 이룬 곳으로 차려진 소박하지만 푸짐한 밥상. 두 잔은 마셔야지. 25년 숙성시킨 간장을 곁들여 먹는 순두부. 말이 필요 없겠죠. 묵은 김치와 고소한 두부의 그 조화도 자연인 부부만큼이나 환상의 짝꿍이겠어요. 저런 음식은 소화가 정말 잘 돼요. 서예, 그렇지. 하죠. 학식 풍부하지요. 또 이거 집 지어놓는 거 보십시오. 21세기 마지막 선비이신 것 같아요. 밥을 먹은 후 집안에 가훈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이웃. 이렇게 글을 써줄 때는 부탁한 이의 생김새를 통해서 성품을 읽어 그 내용을 정한다는데요. 세상을 살아보면 간사한 얘기가 많잖아요. 그 간사한 얘기를 담지 말고 털어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. 이렇게 보고만 있자니 좀 부러운데요. 선생님, 그러면 저도 한번 보시고 써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, 여기 써주시지. 속을 꿰뚫는 것 같은 저 눈빛. 아, 떨려. 어떤 글을 쓰고 계신 걸까요? 시집 가라. 맞네요. 시집 가라. 진짜? 미소년 같은데 연애 분이거든요. 생생 정보통 당신의 운명이야. 아유, 귀한 거네. 고맙습니다. 그렇게 자연의 새 밤은 깊어갑니다.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일어나신 거예요? 그 습관이 돼가지고 벌써 새벽 3시간 일어나요. 자연에서 살아서일까요? 고된 일을 하지만 몸은 늘 가볍습니다. 보안경. 밤에 눈을 보호해. 이게 없으면 돌 떨어져가지고.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? 이게 시장에서 사는 시장이면 옷이 아니라는 거. 한개 5,500원. 두개 5,000원이요? 참 소박하시네요. 양초의 의지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. 작은 양초가 자신을 희생해 세상을 밝히듯 자신도 사라지는 역사의 한 자락을 밝히고 싶다는 재봉씨. 묵묵히 계속되는 망치질과 함께 날이 밝았습니다. 아이까 명월이 왜 타고났나 봐요. 괴로워도 해야지 뭐 고행이러니. 그건 나의 운명.